성변 들어가겠습니다. 임자년 신해 월 신미일 을미시에 태어난 53세 여자 사주입니다. 신미일주가 해월에 미시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신금 금방 배웠는데, 자, 신금 뭐는 사주로 보일까? 을목 키우는 사주. 일단 눈에 보인 대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수상관 똑똑하다. 다시 한번. 금수상관 똑똑하다. 금수상관 똑똑하다. 또할수 있는 얘기 한번 다 해보세요. 신신 고초살 있다. 응? 신신 고초살. 신신 고초살. 또. 겨울 신금이므로 겨울의 신금. 임수 써야 한다. 상관을 쓰다가 을목 키우는 사주, 나중에. 상관 쓰다가 을목 키운다. 또. 보석이 두 개라 질투심이 많다. 미미자형 중풍 당뇨. 질투심 많다. 신경성이나 세균성 질환. 세균성 질환. 신신 고초살도 됐지만 세균성 질환도 조심해라. 일단 결국으로 보면 해중에 임수 나갔으니까 금수상관격이잖아요. 금수상관격들을 사프고 머리 잘 돌아가고 깔끔하고. 근데 금수상관은 뭘 봐야 된다? 요 경관 경관, 반드시 화를 봐야 돼. 경관. 근데 화가 없어. 화가 없으면 남편 복 없을까? 화가 없어. 남편 복 없어요? 무관성이네. 무관성이니까 남편 복 없을까? 사주 남편 복 있어요, 없어요? 어? 있다고 봐야지. 있다, 미가 있어. 없다. 반반이네. 있다. 항상 겨울이죠. 겨울에 예. 뭘, 오늘 미스. 뜻자는 밑에 미스. 남편복, 남편복, 자식복, 말년복 다 있는 사주지. 네. 미중에 정을기가 있어. 아까 누가 금수상관, 상관을 쓰다가 나중에 을목 키우지 않냐, 이렇게도 보았죠? 야, 그것도 맞지. 또한편 보라고.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는데, 근이 있어요, 없어요? 근이 없어. 그러면 미토가 토생금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 신금 자체는 극신약이잖아. 극신약일 때 뭐가 세력이 강해요? 수가 세력이 강하잖아요. 해월에 해자에다가 이거. 인자. 임수가 신금을 씻지만은 신금도 임수를 약간 생을 한 거야. 임수 생을 잘하는 거는 경금이야. 경금은 임수를 보면 금생수를 잘 해주는데, 신금은 임수를 생을 잘 못해.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신금이 지지로 내리면 뭐예요? 유금은 유. 왕지지. 왕지들은 생을 잘안 하려 그런 거예요. 안 하려 그래서 금생수가 약할 뿐이지. 근데 신금하고 임수는 일방적으로 임수가 신금을 씻는 게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중에 정을기가 나와서 을목이 을미가 나갔는데, 자, 결혼을 했겠죠. 당연히 했던 남편을 을미로 볼 수가 있어요. 을미로 볼수 있는데 신금 자체는 너무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자, 금육하니까 나는 임자를 체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봐. 임자. 그럼 임자가 신금 씻잖아요. 신금 인수죠.
임자가 신금 신는 사주는 되게 강사들이 많습니다. 강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임수 일단 시제 신 있으면 내가 역학의신 분은 나중에 내가 말년에 강의도 하겠네요. 항상 하거든. 인수를 시들어주기 때문에 인수가 강이라는 거라 의미가 있어요. 식상을 강이라고 하지만은 강이라고 하지만은 인수를 강의로 보는 게더잘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은 인수 국을 짜야 돼요. 아, 배워야 가르치기. 또요. 식상이란 것은 내가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학생 수. 그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들은 식상이 가녀지동을 쓰면 명강사라 그래. 그리고 식상이란 것은 학생 수도 되고, 종업원 수도 되고, 부하도 되고, 내가 거느리고 다스리는 모든 게 식상이야. 그렇게 해도 돼. 야, 그러면 내가 임수를 나는 체로 봤는데, 임자로 보면은 양인을 깔았죠. 세자죠. 강해요, 약해요? 굉장히 강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 강할 것이다. 양인을 깔았으니까 프로 기질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러면 물이 넘치니까 뭘 해야 되겠어? 큰일 나야 되잖아. 수정목, 을목이 이 사주에 해지되는 거야. 근데 조우로 봐서는 미미가 해지예요. 아까 말씀했죠. 남편복 있고, 자식복 있고, 말년복 있고, 이런 사주는 어떤 경우도 이혼이 안 되는 거야. 가장 좋은 글자들을 딱 남편 자리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임수가 을목을 수정목, 수목 상관이 강할까? 약할까 강할까? 굉장히 강하잖아.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미터를 내가 아파트로 보라겠죠. 아파트 2채 이상이다. 해준 감목, 항상 감목 살았냐, 죽었냐를 보라겠죠. 자, 살아있어, 죽었어? 살아있잖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자, 강사. 강사라면은, 을목은 초등학교 유치원생. 감목은 그렇죠. 중고등 대학생. 대학생 성인 다막 나온 거야. 근데 밤에 가르쳐, 밤에. 야간에는 밤에는 감목을 가르치고, 낮이잖아. 낮에는 을목을 가르치지 않나, 이렇게도 보는 거야. 이렇게도 요즘 감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신약 해가지고, 여기서 또 격국을 보면 신약으로도 안 봐. 인생이 강해가지고. 아니, 인생이 강한 건 아니지. 상관이 없지. 야, 격국일 때 신약으로 보겠네. 신약으로 봐가지고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갖고 답이 안 풀린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임자를 채로 보면은 목이니까 자식한테 올인해야 되고 자식은 많이 나올수록 좋고 남한테 베풀기 잘하고 돈잘 주고 활동성이 강하니까 굉장히 역마성이 강하고 이런 데도 되고 일종의 감목에 밤에 일을 하고, 유통도 하고, 외국에도 왔다 갔다 오고, 사업한다면 무역사업도 되고, 해양수산사업도 되고, 관광사업도 되고, 호텔업도 되고, 이런 형상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신약에, 천간에, 재성도 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나는 임자로 채로 본게 맞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 들어보면 우리가 감을 잡겠지만, 야, 화가 없어서 남편이 없다가 아니라 간섭받기 싫어한다. 그래도 되게 이제 관성이 없으면은 관성은 나를 통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규칙적인 생활을 좀 싫어한다 그러는데 관성이란 것은 항상 통제받기 때문에 근데 그걸 내가 개국에서는 관성이 없으면 무관성은 뭐 자유로운 영혼이니 뭐 규칙적인 생활 싫어하니, 사람이 결기가 없니, 도끼가 없니, 그런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담해 보면 그거 잘안 맞는다고. 안 맞더라고, 안 맞아. 그래서 그런 거잘안 써먹는데, 근데 금이 관성일 때는 결기 없다는 건좀 맞아. 금이 결기잖아요. 도끼고, 독한 마음이잖아. 금이 관성일 때 없을 때는 사람이 결기가 없고, 도끼가 없는 것도 되게 맞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잘안 맞아, 그게. 그런 격국 이론들이. 자, 그리고 운씨도 경소 개강이니까 똑똑하죠? 여자는 술토 있으면 평생?
주머니에 돈 떨어질 날 없다. 흔들린다. 지금 53세 병무대고 좋아 안 좋아? 괜찮으잖아. 괜찮으잖아.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미미가 두개 있으면은 안일미자도 되기 때문에 뭐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단수다고 하고 또 미미가 조우가 안 됐을 때는 중풍, 당뇨에 글자 네 사주는 조우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그런 건 없다고 봐야 돼. 만일에 조우가 안 됐을 때는 안 됐다면 정미등은 완전히 당뇨에다가 중풍이 떨어진다고. 근데 이 사주는 조우는 완벽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럴 일은 없다고 봐. 일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나왔어요. 네,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영어 학원 운영 중이고요. 영어학원은? 네. 그리고 한 3년 전에 학원을 이전을 해서 분양을 받아서 지금 학원을 운영 중인데, 요즘에 좀잘안 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 제가 앞에 조금 잘못 들어가지고. 아니, 그 아까 영어 학원 강사라 그랬죠? 하고 원장하고 학원 있어요. 원장에. 그런데 예. 학생은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다 있을까요? 그때는 유치원생, 초등생 하다가 지금은 거의 중고생, 초등생도 하고 중고생도 다 해요. 이렇게 중고생들도 오고 성인들은 성인은 안 해요. 성인은 없고. 네. 아, 그렇구나. 나는 이 회종 감목 성인도 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되고 성인들도 하는데 해자 밤시간 하기 때문에 성인들은 심야반을 운영하지 않냐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없나요? 없어요. 중고등학생은 밤에 해요, 그럼? 밤에 하지요. 네. 네, 밤에. 이제 학교 끝나면 이제 밤에 하겠지. 그러니까 해준 감목은 중고등학생 성인도 되거든. 그래서 성인반, 야간반 있지 않을까, 심야반. 그렇게 없다. 설명을 드렸고. 미미가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두채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 아파트 하나 하고요. 상가 하나 있어요. 아파트 하나에? 상가 상가 하나. 하나. 근데 대출이 좀 많아요. 뭐가 많아? 대출이 대출이 많아요. 대출이 많아? 대출이 많은 빚쟁이라 그러잖아. 에? 빚쟁이 사주는 어떤 사주가 빚쟁이일까? 되게 이제 재성이 돈이잖아요. 재성이 있는데 지지에 근이 없을 때 그런 것은 빚쟁이라고도 보고. 그래, 특히 이제 일시에 재성을 깔고 있을 때. 그게 신약사주에서 그럴 때도 빚쟁이로도 보고 그래. 그 다음에 사주에 병신이 많을 때 병신 있죠? 병신이 정미트? 있으면 약신이 필요하고 병신이 많을 때 병을 생하는 글자가 올때 빚진다고도 돼 있고 그래. 해놓을까 봐.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야? 아, 마이크를 좀 신발지만 세겹나. 아니 저 질문 답변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세요. 누구랑 있었어? 사담이 계속 흘러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아까? 아니, 지금 전화하시는 분, 지금 전화 통화하시는 분 꺼주세요. 그러고 운실 경술 평생 돈 떨어질 날 없고 그래도 이 사주 자체는 그 프로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임자 양인을 읽기 때문에 아까 저 신미가 일간이지만은 이 수왕절에 수가 강해서 임자를 채로 본다고 했어요. 일간으로. 그래서 남한테 베풀기 잘하고 역마성 강하고 자식한테 올인하고 이런 모습이라고 했어요.
일단 말씀을 해보시고, 신신고초살이 있기 때문에 몸의 흉터가 있고, 강이 흐는데 고초살이 있기 때문에 좀 힘도 들어요. 또 신미로도 보라겠죠. 근데 신미도 한 30%를 봐주기 때문에 항상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들 때문에 경쟁자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다. 자, 부연 설명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아, 네. 저기 이분이 예전에 20대 초반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학원으로 갈아탔거든요. 직업 변동을 했었고요. 직업 변동 있었다고? 30대 학원을 했어요. 공무원 하다가 네. 학원 했는데 언제 했어요? 30대 중반쯤에 한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과외를 계속 조금씩 하다가 학원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30대 중반 넘어서 무신 시작했어요. 때문에 와서. 네, 때문에 그런 언제까지 것 같아요. 혼자 소국을 짜면서 일간이 강해지니까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아까 그 자식한테 전에는 공무원 했다 그랬죠? 네. 공무원은 되게 이제 책상에서 앉아서 할 수가 없다. 일간이 강해지면 수생목을 하니까 활동성 직업을 가져야 되고 식상 활동을 맹렬히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만 아마 또 무신이 되니까 임수에 장생이도 되잖아요. 본인이 강해졌으니까 식상 활동 옮기려고. 아마 새로운 일을 했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정미, 병호, 을사 다 임수로 봤을 때는 제대운을 타잖아요. 돈은 버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돈 벌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 대출이 많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금년에? 사생활을 예, 학원생도 지금 답보 상태이고 해서 좀 많이 힘들어해요. 금년에 진로 변경하려고 하지 않을까? 학원도 지금 그만두고 싶다고는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회중에 감목에 나왔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뭘 썼어요? 울먹 썼는데 3번 쓰다 시키는 게 새로운 진로를 찾은 거예요. 진로 변경이 와.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근데 금년에는 갑진 년인데 갑목 자체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상관을 쓰다가 식신을 쓴단 말이에요. 또 식신을 쓰다가 상관운이 오면은 항상 진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고 투잡을 가지려고 하고 이러는데 해중 갑목에서 나왔죠. 내 한경궁에서 그중에서 갑목 자체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뭘 달고 왔어? 진을 달고 왔어. 자진 수거 그러니까 일간이 강해지니까 강력하게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은데 진의 기문이 걸려버린 거야. 진의 기문인데 진이란 글자가 이 사주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았기 때문에 수가 강해진 거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의 기문이 나쁜 작용으로 가는 거야. 될듯될듯안 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굉장히 힘들어. 금년에는 좀 그런 현상이에요. 진로로 변경하고 싶은데 자기는 강력하게 새로 하고 싶은 거야. 일간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기문 때문에 될듯될듯안 돼.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게 금년의 운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사오미 자체는 운은 좋은 거예요. 사오미가. 오미 하러 가서 제국을 짜주니까 돈은 버는데 금년 운세가 좀안 좋을 뿐이에요. 내년은 어떨까? 내년에 을사년이죠. 을사가 미중에서 다 을목이 나왔죠. 내 마음자리도 되고 나의 일초도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와서 을목이 발동 걸렸죠. 근데 사를 달고 왔는데 사회충은 환경의 충이니까 이동수야 그냥. 학원을 이동하든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이동하든지 이동수가 있게 되고 충으로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미 화가 와서 제국을 짜주잖아요. 내년에는 이동수가 있고 돈 벌죠.
금년이 힘들어, 금년이. 금년이. 작년에는 개묘년이죠. 개수 자체는 그래서 좋지는 않지만, 급제 역할을 해주지만, 묘가 해묘, 미 삼합을 짰잖아요. 좋았어, 안 좋았어? 수생목을 잘했잖아요. 이거 사주 수생목 잘해야 되거든. 작년에만 해도 괜찮았잖아, 이제. 근데 금년이 힘들 뿐이야. 내년부터 다시 좋아진다고 봐야 돼. 병호 정면 무조건 좋지, 뭐. 병호. 금년이 좀 힘들 뿐이요.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나요? 내년부터 좋아지고 병호정비 다 좋습니다. 특히 병호년이 좋아요. 병화가 뜨면 임수한테 강의 상령을 해주죠. 신금으로 보더라도 명예가 생기고 정관하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오미 제국을 짜주잖아, 임수로. 괜찮아요. 그러면 직업 변동은 그냥 학원을 계속 하는 게 나은가요? 금년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직업 변동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만 통했을 뿐 실행에는 잘안 돼. 어차피 을목으로 써야 되니까 내년에 을목 발동 걸리니까 잘해요 내년. 결혼은 몇살 했을까요? 32세, 32세 정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을미가 남편이면서 자녀도 돼. 자녀는 몇 명? 하나요. 어? 아들 한 명. 아들 한 명이 남편 닮았을까? 예, 아빠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을미가 자녀도 되고 남편도 되고 같은 주를 이루니까 닮게도. 이분은 남편이나 아들한테 아주 헌신할 거야. 무진장 헌신하고 살아요. 수정복 해야 되니까. 을미가 아니면 수정복이 안 되고, 또 조우도 그거 다 해주잖아. 이분 입장에서 자존심 엄청 세지 않을까? 엄청 세요. 자존심 엄청 차있잖아. 왜냐면 해에 걸록을 차고 자에 양인을 깔았으니까. 서로 기질도 강하죠? 자기 하는 일이 아주 프로 근성이 굉장히 강해요. 명강사라는 소리는 안 들었어요? 명강사 주변에서 좀 부모들, 학부모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가르치는 선생들은요, 식상이 투출해야 되고 식상이 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명강사, 을목이 나왔으면 밑은 을목에 근이 돼 주거든요. 그럼 미토. 또 한편으로 보면 미토가 음식 간을 잘 본다겠죠? 명강사는 식당이 투출하는 거라는 거죠. 식상이 투출해야지. 천간에 나와 있다는 건 세상 바뀌잖아요. 나의 사회생활이고 세상 밖에 이름이 드러났단 건데, 근데 지지는 근이 없어. 그러면 실속 없이 들은 이름만 나와 있는가? 실속은 없는데, 이름만 잘 갖춘다고 한 거야. 가져보면 별것도 없는데. 예로 역학도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식상인 천간에 있는데 근이 없는 사람들. 근데 천간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지에만 있어요. 식상이.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만 가르치는데 세상 이름을 드러나도 굉장히 내실 있게 가르쳐. 굉장히 실속 있게, 내실 있게. 근데 식상이 천간에 있으면서 근이 있으면은 명실상부하게 잘 가르친다. 명실상부하게. 아무도 음식 때는 돈안 드는 거는 아 음식 안 먹었고 어? 음식 이거 운시 술토는 무조건 여자들한테는 평생 주머니에 쓸 돈이 있다 그랬잖아. 좀 아까
승금으로 보면은 승금을 회수에 임수 투출을 했으니까 금수 상관도 되지만은 항상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를 써야 되는데 좀 임수 차등부를 쓰니까 좀 사람 차갑다도 차가운 거야 이게 까탈스럽고 차갑고 혼자 했어요 동업은 안 하고 있어요. 응?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네, 직원 두고. 동업도 가능한데, 왜냐면, 심미로 보면은 동업수잖아요. 왜냐면은, 금생수 해야 되는데, 식상은 월주 시내가 가지고 있고, 시내에서 해준 임수가 나갔기 때문에, 내 식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주가 동업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을미지가 아니고 을묘지가 되는 그런 명랑사가 그렇죠. 명실상부한 을묘시라 그러면은 간의 지동이잖아요. 명실상부의 명장일까요? 내가 금방 설명드렸듯이. 자, 이 사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세요. 건강은 괜찮을까요? 건강은 항상 수가 많으면 수에 관한 병이 온다. 쇄과불급 제2 지병이다. 그래서 수니까 뭐예요? 여자는 그냥 수면은 자궁이야, 그냥. 을목이, 신금 을목 친다 해도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을목은 죽지 않는다. 을목은 아무리 잘라도, 근데 을목이 근이 없을 때는 을목, 신금이 완전 잘라버리지. 예를 들면, 을축, 을사, 이런, 아니, 을축, 을사 이러면 어떻게 됐어? 단칼에 베어버렸기 때문에 사업은 망하는 사주지. 근데 을미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언제까지 임자로 봐야 하나요? 계속 죽을 때까지. 아, 그렇게 근데 되나요?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도 했는데 기세론으로 보든 최 뭐냐 저 일간 투출 일간 대행으로 보든 항상 일주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30% 정도 봐주라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세는 임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기가 좀 어렵긴 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항상 일주를 강조를 하는데, 일주 이전에는 뭘로 봤어? 일간은. 일주 이전에. 연 사자평 이전에는, 자평진전 이전에는 연주를 그래요. 봤잖아요. 연주를, 네. 그때는 나분 모행을 주로 봤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분 모행. 임자로, 그래서 임자로 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일주로 바꾼 거 아니에요. 네. 사평진전에서. 그러면 신해로 보면 어떠냐, 그 말. 월주로 보면 어떠냐, 그 말이야. 그런 설도 있었다니까? 그런 설도 있었어. 월주로 보면, 월주가 가장 강하다겠죠. 그래, 네. 월주를 최해로 보면 어떠냐,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디 고정된 관념으로 보지 마라. 여기야, 역은 아침, 저녁으로 변해. 조석변이야. 그래서 격국에서도 격은 하나로 한정되지 말아라고. 근데 한정돼서 본단 말이야. 한정돼서 격이라는 것도 두 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대운에 따라서 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항상 격을 고정시켜 놓고 보니까 우리가 사주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예를 들면 신미로 보자고 일간 대운으로 보지 않고. 신미로 봤을 때 금년에 갑진년이죠. 네. 갑진년이면 정재잖아. 네. 그래 정재가 자진수국에 진액이면 진미진멸 왔는데 지금 대운은 병우잖아요. 병우. 그래서 이 광대운. 신미로 봐서 잘안 맞는 경우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일간 대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때는 연주로 보라기도 했어요. 연주. 연주로 보니까 이 임자가 갑목에 오니까 식신년이 오잖아. 새로운 일을 벌인다.
근데 연주로 볼 때는 지지는 안 본다 그랬어요. 청각만 보라 그랬어요. 청각만. 네. 그러면 대운이 봐요. 대운이 지금 병어대운이죠. 병어대운인데 53세니까 병화 좀 되겠죠. 임수로 봐서는 편재죠. 편재인데 임수로 보니까 식신이죠. 예. 그래서 돈벌기에서 진로 변경이 된다고도 옛날 책에 돼 있어요. 돈 벌기에서 진로, 예, 편재, 큰돈 한번 벌고 싶어 해서 금년에는 진로를 변경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는 설도 있었어요. 일간으로 박을 안 맞으면은 연주로 봐라, 그 말. 연주로 봐갖고 금년 운세를 봐라. 그게 잘 맞을 때가 있다겠어. 예를 들어서, 임수로 이제 본다, 그 말이야. 임수로 보면은, 병원년이 왔어. 편재죠. 편재인데, 이제 병원년은 좀 여기서 이제 정재잖아요. 대운이. 정재. 그러면은, 이때는 뭘까? 편재고 정재고, 큰 돈, 적은 돈, 가리지 않고 이 돈은 다 벌겠다고도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로, 여기서는 내가 기세론으로 봐서 임자라고 했는데, 기세론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누가 하나 사주 한번 자기 사주 불러봐. 여기서 맞는가 틀린가 확인해 보겠어. 누가 자기 사주 한번 불러봐. 왜, 이래, 어? 무술, 갑인, 정묘, 경자, 경자, 대운이 현재 대운, 현재 대운, 신유, 신, 신유 대운. 신유 대운. 자, 정묘로 봐서 금년에 갑진년인데. 정묘로 일주로도 보지만 연주로도 보는 방법이 있다 그 말. 연주로 보니까 지금 신이든 유든 상관대운이죠. 상관대운인데 이건 뭐예요? 편관이잖아요. 상관 편관이잖아요. 상관이 편관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 이를테면 내가 직장이 있다면 직장 그만두는 해다 그 말. 상관이 처벌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본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직장 있어요? 직장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직장인이 같으면 금년 사표 쓰고 싶어. 사표 쓰고. 이렇게도 보라, 그 말이에요. 일주로만 보지, 한정해서 보지 말란 뜻이에요. 근데, 연주로 봐서, 근데 세운에서는 지지는 안 본다 그랬어. 천간만. 근데 여기는 이제 신유가 똑같이 상관인데 예를 들어 신묘가 될 수도 있잖아. 왜냐면 신해가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신해 같으면 어떻게 될까? 신해 같으면 예를 해 대운이면 임수한테는 비견이면서 자기 대운이잖아요. 여기서는 비견 그렇게 보더라고. 비견이면서 비견이 와서 간목 식신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쓰자. 그럼 동업을라 그러겠죠. 금년에 내가 신의 대운이래. 그 뭐야? 비견이 임수한테 그녀 와서 간목을 쓰는 게아 동업할까? 이런 제의가 들어오는 거야. 내가 동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것이 신묘하게 잘 맞는 때도 있다 그랬어. 신묘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주를 갖고 놓는데 아주 풀이는 일주만 갖고도 안풀 때가 상당히 많아. 이럴 때는 이제 기세론으로도 보고 처용법으로도 보고 일간대행으로도 보고 또 다시 이런 방법이 아니고도 연주로도 보라 그 말이야. 연주로 볼 때는 세운은 반드시 천간만 본다. 천간만 보고 대운은 나눠서 본다. 신대운인지 해대운인지. 이것도 하나 비법이 되긴 해요. 이제 내가 이제
채용법이라든지 일간행이라든지 기사를 갖고 유튜브 올리면은 적국농자들이 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역학계를 어지럽힌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막 나한테 쌍욕을 해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한심해.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뭘 보겠다고. 정관격이면 월급장을 해야 돼? 그래? 평강격이면 군금경을 해야 돼? 아닌 사람 수두르고 더 많지. 거기에 매몰돼갖고 사주, 그러니까 사주가 안 맞다 그러고 헛소리한다 그러고. 나무 학문도, 이 얘기, 나무 얘기도 들어보고, 거기서 취사 선택은 내 몫인 거야. 맞으면 내가 쓰는 거고, 안 맞으면 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아주 머리가 그냥 한 곳에 꽂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 엉뚱한 소리. 하여튼,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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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